중국인 여성이 7년간 다이어트 약을 먹었지만 이후 100파운드, 약 45kg이 늘자 위축소수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필명이 샤오리라는 이 25세 여성은 7년 전 한 TV 광고를 본 이후 다이어트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 전에는 약 100파운드, 약 45kg이 나갔지만 그녀의 몸무게를 좀 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으며 이 다이어트 약이 그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몸무게가 줄었지만 그녀가 이 약을 끊자 그녀의 몸무게는 늘기만 할 뿐이었죠. 그녀는 또한 다이어트 약에 20만 위안 가량을 투자하기 시작했으며 7년간의 다이어트 계획이 사실 그녀의 몸무게를 2배 늘어나겠습니다. 절실해진 그녀는 이후 유일한 해결책으로 복부 축소수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지역 매체인 청두 비즈니스 데일리 측에 많은 사람들이 그 광고가 다이어트 약에 관련해서 하는 현실이 아주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청두 인민병원의 의사들은 그녀의 식습관이 몸무게 증가 원인들 중 하나이며 그녀가 지난 7년간 먹었던 다이어트 약이 주 원인이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다이어트 약은 식욕을 제한하거나 배변을 증가시켜 효과를 발휘하는데요. 그러나 이런 효과는 안정적이지도 지속적이지도 못합니다. 몸무게 감소는 장기간에 걸친 체계적인 과정이기 때문이죠.